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중에서 하젠 윌리엄 공식에 대한 급수간의 유량 선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젠 윌리엄 공식 델타 P라고 하면 6.05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그죠? C의 1.85승 그죠? 곱하기 D의 4.87승 4.87승 Q의 1.85승. 자, 요것이 우리가 하젠 윌리엄 공식에서 우리가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압력 손실, 이것을 델타 P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마찰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델타 P는. 그러면은 Q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이 Q라고 하면 이 유량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유량 속에는 Q 이꼴은 뭐라고 합니까? Q 이꼴은 A 곱하기 V에서 여기에서 V가 우리가 유속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평균 급수 유속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제조 공정에서 정제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제조량과 소요량을 조절하는 저장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스를 임시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죠? 압력 또는 우리가 피크시 가스 소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저장시켜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스 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스 홀드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담는 그릇이다. 그죠? 가스를 담는, 보관하는 그릇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드, 저장 탱크 또는 용기,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일명 가스 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배수 배관에 청소구를 설치할 장소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수관이 45도 이상 각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이다. 그죠? 잘못 설명한 것은 맞는 말이죠. 배수 수직관의 제일 윗부분 또는 그 근처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배수 수직관은 제일 윗부분 또는 그 근처에 문제가 잘못된 것은 배수 수직관의 제일 아랫부분에 설치를 한다. 아랫부분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랫부분에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9번에는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수 수직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배수 수직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구를 설치할 때 배수 수직관의 가장 아래쪽에 설치를 하고 배수 수평관의 가장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가장 위쪽 끝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수직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수평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고압 화학 배관용 금속 결료는 고온 고압에서 부식이 특히 심하고 관 내용물에 따라서 부식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열거한 것 중에서 고압가스 화학 배관용 금속 결료로 부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수소에 의한 탈탄, 암모니아에 의한 질화, 일산화탄소에 의한 카르본이라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질화 수소에 의한 부식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1000rpm으로 회전하는 펌퍼를 2000rpm으로 변경하였다. 이 펌퍼의 동력은 몇 배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펌퍼의 상사법칙에서 말입니다. 그죠? 상사법칙에서, 펌퍼의 상사법칙. 상사법칙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되겠죠. 그죠? Q2 이꼴은 Q1 곱하기 N1분의 N2, 그죠? N1분의 N2의 1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H2라고 하는 것은 H1에 곱하기 N1분의 N2의 2승이 되겠고, 자, L2라고 하는 것은 L1 값에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이 되겠다. 자, 이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양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동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동력. 그러니까 이 경우 펌프의 동력은 몇 배가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L2라고 하면, 그죠? L1에다가, 그죠? 곱하기 N1이 몇 배가 됩니까? 처음에 1000rpm에서, 그죠? 2000rpm으로 높였다. 이것의 우리가 3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니까 2의 3성은 몇 배가 된다 말입니까? 8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온수 귀환 방식 중에서 역귀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옳은 것. 역귀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주전기 배관하고, 그죠? 환수 주간의 길이가, 그죠? 각각의 방열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길이가 거의 일정한, 거의 같은, 그죠? 개념을 우리가 역귀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설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12번의 해답은 3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각 방열기에 공급되는 유량 분배를 균등하게 하여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방열기 온도 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배관의 길이가 각각의 방열기하고, 그죠? 각각의 방열기하고, 이 전기 주간하고 환수 주간의 길이가 거의 같게 되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다.